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자, 오늘의 미술학교는 기관사 케빈. 이 도안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볼까요? 케빈이 아주 귀엽게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눈은 피해서 이렇게 색칠해주고 똑같이 손도 색칠해주고. 케빈이 주황색 헤어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검정 머리로. 친구들은 다른 색으로 색칠해도 돼요. 자, 모자.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벌써 뭔가 예쁜데요? 조금 더 해볼게요. 좋았어. 중간에는 조금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굵은 펜으로 하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얇은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됐고. 넥타이는 더 작으니까 더 열심히 튀어나가지 않게. 케빈은 색칠이 끝났어요. 옆에 있는 콜라도 한번 칠해볼게요. 콜라가 꼭 회색일 필요는 없거든요. 분홍색으로 해도 되고 갈색으로 해도 돼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면 돼요. 콜라가 색칠을 하니까 더 귀여워졌어요. 리본은 예쁜 분홍색으로. 아, 귀여워. 됐습니다. 콜라 완성. 자, 이제 기차를 한번 해봐야겠다. 노란색 기차 해볼게요. 자, 친구들은 기차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케빈은 기차 여행을 어릴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차 안에서 먹는 그 삶은 달걀과 사이다가 기차 여행을 참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혹시나 부모님이랑 같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된다면 꼭 맛있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어보도록 해요. 오늘 케빈과 콜라는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걸까요? 어딜 가는지는 나중에 색칠 다 하고 케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윗부분은 조금 다른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약간 귤색 같네요. 자, 귤색으로 윗부분을 칠해줍니다. 여기 창틀은 얇으니까 똑같이 얇은 펜으로, 바퀴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창문만 색칠하면 기차가 완성될 것 같아요. 여긴 기차 안이 주황색인가 봐요. 그쵸? 이렇게 예쁘게. 이 기차가 왜 주황색일까? 이따가 케빈한테 물어봐야겠다. 기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든 철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뒤에 있는 풀들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케빈은 초록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풀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점 봄이 되고 있어요. 색칠을 할수록 아주 따뜻하고 상큼한 봄의 그림이 되고 있어요. 자, 계속 이렇게 풀을 색칠해 볼게요. 친구들은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따뜻한 봄? 아니면 물놀이 갈 수 있는 여름? 아니면 예쁜 낙엽이 지는 가을? 아니면 눈놀이를 할 수 있는 겨울? 케빈은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빈은 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눈놀이하고 썰매도 타고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을 제일 좋아해요. 언젠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눈싸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친구들이 만약에 겨울을 좋아한다면 약간 하늘색이나 하얀색 눈처럼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고, 케빈은 오늘 봄의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됐고. 여기 위에는 구름인가? 이건 구름인 것 같고 이것도 구름인 것 같으니까 하늘색으로, 연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귀여운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새는 여기 없는 색으로 한번 해볼까? 분홍색.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색칠은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아쉽잖아요, 이대로 끝내기엔. 그러니까
기차가 잘 다닐 수 있게 기찻길 표지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준비물이 있어요. 검정색 그리고 노란색이 있는 색종이, 그리고 나무젓가락과 테이프 있으면 됩니다. 검정색과 노란색이 바깥으로 오게 해서 서로 등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쭉 펴서 붙이면 잘 붙여집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란색, 검정색 색종이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모로 접어줄 거예요. 세모로 접어줄 건데 살짝 검정색 면이 밖으로 나오게 뒤집어서 노란색 면만 보이죠? 이걸 이렇게 접어주면 뒤에 있던 검정색 면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위로 쭉 접어볼게요. 검정색 면이 한 줄씩 나오죠? 어때요 친구들? 기찻길 표지판에 있는 노란색, 검정색 같죠? 마지막 부분은 풀로 붙여줄게요. 이 중간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오, 잘 안 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자르다 보면 반으로 잘립니다. 반으로 잘린 이 표지판을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 붙여주고 반대편도 붙여볼게요. 됐다. 자, 이렇게 하면 튼튼한 표지판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자,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이 표지판을 기찻길 위에 올려볼게요. 좀 크네요. 이렇게 뜨지 않게 이렇게 꾹 눌러주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차 표지판까지 붙이기 완성! 너무 이쁘죠? 아까 우리 케빈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로 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케빈! 지금 콜라랑 어디 가는 거야? 이 기차는 감귤을 가득 실은 제주도행 기차야. 우리 제주도행 가는 중이야. 아니, 나도 같이 가지. 혼자 가는 게 어딨어? 가서 감귤 좀 사와, 알겠지? 알겠어, 케빈! 제주도가 섬인데 기차로 갈 수 있을까?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미술학교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